마리가 엄마를 닮았어요? 남들이 그렇다고 해요. 그럼 마리를 보면 여경 씨 어릴 적 모습을 알 수 있겠네요. 난 가끔 엉뚱한 게 궁금해요. 여경 씨 주민등록증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? 이를 닦을 땐 어금니부터 닦나 앞니부터 닦나 또 잠잘 땐 손을 가슴에 얹고 자나 머리 위에 얹고 자나 뭐 그런가요? 마음에 들어요? 뭐가요? 제가 고른 화장수요. 네, 아주 좋아요. 부인도 마음에 들어 하세요? 그게 마음에 걸려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냥요. 저도 가끔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.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겠죠. 저 말이죠. 우리 약속 하나 해놓는 게 어떻겠어요? 일테면 비상연락망 같은 거요. 천재지변이 아니래도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무엇을 하나 정해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? 별로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. 그래요. 우연한 사고로 우리가 만난 것처럼 또 어떤 사고로 헤어질 수도 있겠죠. 난 여경 씨를 만나러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. 여경 씨가 안 나올 수도 있다. 이걸로 끝일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말이죠. 비상연락망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. 안 그래요?